경주에서 충북 7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5번째 확진 환자는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아 추가 검사가 진행됩니다. 6번째 확진 환자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습니다. 스스로 검사를 해 확진을 받았습니다. 중국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결국 도가 중국 마스크 지원 계획을 취소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충북 지역 뉴스입니다. 충북에서 코로나19 7번째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충주에서 이틀 연속으로 나온 건데 이 확진 환자 역시 증상이 나타난 이후 대형마트와 병원, 또 약국 등 여러 곳을 방문해 접촉자가 많이 늘 것으로 보입니다. 이지영 기자입니다. 7번째 확진 환자는 충주시 목행동에 거주하는 39살 주부입니다. 지난 21일부터 고열과 두통 증상이 있었는데 24일 충주의료원을 방문해 음압병상에 격리된 뒤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지난 21일 첫 확진 환자가 나온 이후 닷새 만에 7명으로 늘었습니다. 질병관리본부 매뉴얼 및 지침에 따라서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고 시민들께서는 독려하지 마시고 개인 위생수칙을 잘 지키면서 청주가 3명으로 가장 많고 충주 2명, 음성과 증평이 1명씩입니다. 7번째 확진 환자는 대구와 부산 지역을 한 달 전에 방문한 사실은 파악했지만 역학관계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지역 감염이 의심되면서 인근 주민들은 마트에서 생필품을 사는 등 불안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전화하나 사고. 겁나지요. 조심해야죠. 그래서 빨리 먹고 가서 집에 들어가려고. 7번째 확진 환자 역시 증상이 나타난 이후 다닌 곳이 많습니다. 지난 21일과 23일 내과 의원 두 군데와 약국 두 군데를 잇따라 방문해 모두 임시 휴원했습니다. 롯데마트와 이마트 등 충주에 있는 대형마트 두 군데도 모두 방문했습니다. 충주 지역 의무 휴업일인 어제 문을 닫고 소독을 마친 뒤여서 정상 영업을 했지만 찾는 사람은 별로 없었습니다. 철저한 방역을 진행해서 금일은 정상 영업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확진자 동선 파악을 위해서 CCTV를 공개하는 등 지자체와 방역당국에 최대한 협조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에서 밀접 접촉자 57명이 확인됐는데 동선이 넓은 만큼 숫자가 크게 늘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 충북에서 5번째 확진을 받은 충주의 어린이집 교사가 한나절 만에 다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흔치 않은 사례인데 의료계에서는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오면 확진 환자로 봐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대웅 기자입니다. 어린이집 교사인 충주 첫 번째 확진 환자. 충주의료원 선별진료소에서 검체를 채취해 민간기관에 검사를 의뢰했습니다. 오전 8시 검사에서는 상기도는 양성, 하기도는 음성이라는 결과가 나왔고 이 여성을 확진 환자로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불과 13시간 뒤인 밤 11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에 재검사를 의뢰했는데 모두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보건당국은 매우 드문 사례라면서 일단 확진 환자로 분류해 추가 검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주 특수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지금 질본에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의료계에서는 이런 사례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면역력에 따라 바이러스 배출량이 다르고 증상이 나아지는 시기였다면 양성에서 음성이 나올 수도 있고 반대로 음성에서 다시 양성으로 바뀔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양성이 나왔다면 확진 환자로 보는 게 맞다고 밝혔습니다. 충분히 검체를 못 채취하면 실제 감염자도 음성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어쨌든 상기도에서 양성이 나왔으면 양성인 거죠. 없는 게 있다고 나오진 않으니까 한 번이라도 나오면 나온 거죠. 이 여성의 감염 경로는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경북 경산에 다녀왔다는 지인의 남편은 시기상 역학관계가 전혀 없었고 검사 결과도 음성이었습니다. 20일부터 어린이집과 병원, 마트와 약국 등 12군데에서 267명을 접촉했는데 이 가운데 가족이나 증상이 있는 28명은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충북 6번째이자 청주 3번 확진 환자, 20대다 보니 격리될 때까지 왕성하게 청주 곳곳을 누볐습니다. 확인된 것만 키즈카페와 노래방,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은 물론 택시도 여러 번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정재영 기자입니다.
24살 여성인 청주 3번 확진 환자의 동선은 청주 가경동 발상공원 일원과 분평동 분평농협 사거리 일원, 직장인 지북동 콜센터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침과 몸살 등 감기와 유사한 첫 의심 증상이 나온 지난 17일부터 21일까지는 회사와 집을 오가며 편의점 한 곳과 지인의 아파트 단지만 들렀습니다. 문제는 토요일인 22일 이후입니다. 분평동 거주자로 알려진 청주 3번 확진자는 오후 1시 20분에서 오후 4시까지 이곳 키즈카페에서 2시간 40분 동안 머물렀습니다. 친구의 자녀와 함께 간 걸로 조사됐는데 방문 당일 카페에는 10여 명의 다른 어린이와 부모가 다녀갔습니다. 자기들도 모르는 거예요. 많이 왔어요. 애기들이에요, 애기들. 유치원에서도 오고 뭐 단체로다. 수곡동의 가족 집과 성화동 음식점에서 자정까지 시간을 보내다 가경동으로 넘어온 시각이 일요일 새벽 0시쯤. 먼저 노래주점 한 곳에서 3시간을 머물렀고 곧바로 바로 옆 또 다른 노래방에서 새벽 5시까지 시간을 보낸 뒤 집에 돌아갔고 직장에서 퇴근한 저녁 7시쯤에는 지인의 아파트를 찾았습니다. 이상하다, 왜 문을 안 열었지? 그 얘기만 했거든요. 안 여는 법이 없는데 안 열었어. 편의점도 들은 켜 있는데 사람은 없고 어제도 그랬고. 그리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24일, 이날도 새벽 2시 반쯤 검사에 발단이 된 술집을 나와 새벽 4시 30분까지 인근 노래방 두 곳으로 가며 시간을 보낸 뒤 귀가했습니다. 오후 출근 전 직장에서 검사를 권유받자 집 근처 약국과 아이스크림 가게를 들른 뒤 가경동에서 검사를 받았고 약국 한 곳을 더 들렀다 집에 돌아갔습니다. 야, 그런데 뭐 오늘 쉰다고 해서 또 그러네. 감염된 사람이 왔다 갔다 갔으니까는 문을 닫았다 그거 아니에요. 지난 16일부터 25일 확진 판정을 받을 때까지 다녀간 장소는 14곳 이상. 대부분 방역을 위해 폐쇄됐고 확진 환자를 태웠던 택시기사 8명 등 하루 만에 57명이 자가 격리됐습니다. 방역당국은 청주 3번 확진 환자가 다녀간 장소와 접촉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탐문과 CCTV 행적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지영입니다. 네, 방금 보신 이 확진 환자의 경우에 아직 감염 경로가 확실치 않습니다. 같은 음식점에 있던 취객이 대구에 다녀왔다는 말을 듣고 20만 원 가까운 사비로 검사를 받았는데 확진이 나온 건데요. 정작 대구에 다녀왔다고 말한 사람은 음성이 나왔습니다. 조미애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의 코로나19 세 번째 확진 환자인 24살 여성이 확진 판정을 받기 전날 새벽 다녀간 음식점입니다. 이곳에는 자신이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를 다녀온 의심 환자라고 주장해 청주의 한 병원에서 검체 채취까지 받은 60대 취객도 있었습니다. 이 취객이 가게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직전 자리를 떠났던 확진 환자 일행은 경찰과 마주쳤습니다. 자기들도 조금 전에 그 가게를 이용했다고 말을 해서 그분들 인적사항을 파악해놨던 거예요. 불안해하시니까 혹시 네. 증상 나타나시면 그 진료나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라고 하고. 의심 환자와 같은 공간에서 식사를 했다는 불안감에 24살 여성은 같은 날 오후 스스로 선별진료소로 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17일부터 감기 증상을 보였고 지난 19일에도 종합감기약을 먹었다고 진술한 여성. 검사 받기 직전 들른 약국에서도 감기약을 샀습니다. 그러나 37.5도에 달하는 열도 없고 증상도 경미해 정작 의료진은 검사 대상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이 여성은 20만 원 가까운 사비를 들여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이 여성은 양성, 주치자는 음성 판정으로 엇갈렸습니다. 현재 이 여성의 감염 경로는 알 수 없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환자분은 감염원과 감염 경로가 명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는데 이분은 아직 그거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동일 주치자에 대한 경찰 신고가 없었다면 청주의 세 번째 확진 환자인 이 여성이 해당 식당에서 경찰을 마주치지 않았더라면 정작 자신이 확진 환자라는 것을 모르고 여전히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를 아찔한 상황입니다. MBC 뉴스 조미애입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충북 소상공인 피해가 하루 사이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도내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코로나19 피해 사례를 접수한 결과 어제까지 1,644곳이 492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신고했습니다.
이는 하루 전인 지난 24일 609곳이 212억 원의 피해를 봤다고 집계한 것보다 2.3배 증가한 규모입니다. 도내 기업들도 65곳에서 원자재 수급 비상과 수출 지연 등으로 258억 원의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충청북도는 피해 기업들의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 6일부터 피해 신고센터를 가동 중이며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운영할 예정입니다. 네, 우리 지역 충북도 마스크 대란이 현실화됐습니다. 정부의 공급 대책이 나오곤 있지만 당장 현장에서는 체감이 어려운데요. 결국 충청북도는 중국 자매 도시에 주려던 마스크 지원 계획까지 취소했습니다. 이채영 기자입니다. 문이 굳게 닫힌 대형 생활용품점. 아직 영업은 시작도 안 했는데 기다리는 줄이 생겼습니다. 마스크 매대로 우르르 몰려드는 사람들. 준비한 마스크 100장이 5분 만에 동이 나자 허탈하게 발길을 돌립니다. 3주 전까지만 해도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청주 확진자도 나오고 구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이런 소동이 매일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 오후에 또 다시 채워나오세요? 아니, 그렇진 않아요. 오전에 100개 채워놓고 그게 다 소진되면 끝이에요. 또 언제 공급량이 들어올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저희가 택배로 받고 있어요. 약국도 사정은 마찬가지. 일찌감치 온라인 구매를 포기하고 걸어서 약국을 돌며 마스크 확보에 나선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20 군데를 더 들어왔는데 없고 이제 만 부가 4만 부가 된 거예요. 무서워. 택시 못 타요. 정부가 공적 판매처를 지정해 운영하겠다고 했지만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온라인물에서 한 3월 초에 판매가 될 예정이고요. 창구에서는 아직 물량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물량 확보가 되는 대로 판매를 할 예정이고요. 충북에서도 마스크 대란이 현실화되자 이시종 지사가 중국 자매도시에 주려던 마스크 6만 개 지원 계획을 철회하고 도내 취약계층 지원으로 바꿨습니다. 중국 측 성 정부와 우리 한국이 좀 심각하기 때문에 그것을 당초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좀 어렵다 이렇게 해서 거기도 양해를 구했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을. 업체는 계속 생산한다는데 왜 시민들은 구하기가 어려운지 관계 당국의 수급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채연입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심사에서 탈락한 오재세 의원에 대한 재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 의원의 지역구인 청주 서원은 이광희 전 충북도 의원과 이장섭 전 정무부지사가 경선을 거쳐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이에 대해 오 의원은 조만간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한 이모선 전 경찰청 차장이 충북 중부 3군 예비후보로 등록했습니다. 지금까지 충북지역 뉴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